안녕하십니까. 낚시왕 배룡입니다. 오늘 제가 나온 곳은 십리보이라는 포인트고요. 저쪽 갈매기 뒤쪽에 있는 바위가 십리보이입니다. 지금 해변 런칭을 하게 됐고요. 보다시피 세팅은 다 끝났습니다. 오늘 제가 공략할 대상어는 어초에 숨어있는 우럭과 놀래미 위주로 낚시를 할 거고요. 그리고 바람이 조금 불어주게 되면 바람을 타고 신난 낚시도 같이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. 자,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. 잡으셨어요? 방어 몇 마리 하고 삼치 한 마리 하고. 많이 잡으셨네. 나가시는 거예요? 네. 알겠습니다. 다음에 혹시 뵙게 되면 들어가세요. 네. 예. 네. 네. 드디어 어초 포인트에 도착을 했고요. 수심은 약 16m 정도 되고 있습니다. 바닥에 어초들이 아주 이쁘게 자리 잡고 있고요. 제가 오늘 준비한 채비는 60g 메탈 지그와 그리고 혹시 모를 열기 어구를 만나게 되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분갈 낚시라고 하죠. 네, 어피바늘 3개를 같이 조합해서 달았고요. 자, 즐거운 낚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날씨가 너무 좋아서 좀 기대가 되네요. 시작해 보겠습니다. 어초 낚시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대상어가 우럭하고 돌삼체가 주력이고요. 경우에 따라서는 광어도 이제 어초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어초와 어초 사이에 이 고리진 부분 쪽에서 우럭이나 돌삼체가 자리 잡고 있다가 그쪽을 지나가는 베이트피쉬를 사냥하는 식의 이제 먹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낚시는 아닙니다. 어초 사이에 메탈이든 웜이든 뭔가 반응이 될 만한 것들을 이제 액션을 주게 되면 좀 빠르게 반응을 확인할 수 있고요. 지금 바람도 없고 조류도 없어서 낚시하기 아주 편한 날씨인데 이런 날씨가 고기들 활성도는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. 그럴 때는 조금 더 가벼운 경량 메탈로 이제 하게 되면 좀 더 자연스럽게 가라앉기 때문에 입질을 받을 확률이 높고요. 지금 어초를 지났거든요. 조금 더 포인트 올라가 보겠습니다. 어초낚시를 공략하시려면 어탐기를 조금 다룰 줄 아시는 게 좋고요. 어탐기가 없으신 분들은 요즘 핸드폰에 네바다라는 어플이 있습니다. 거기에 나오는 어초 위치를 보고 그쪽 큰 어초에 올라가서 낚시하시게 되면 네, 락피시 만나기 아주 쉽죠. 핵심은 진짜로 어초를 잘 찾아다니는 게 중요하고요. 그리고 바람이나 조류가 있을 경우에는 밑걸림이 좀 심할 수가 있어요. 그럴 때는 조금 이제 흐르는 쪽 반대쪽을 던져서 흘러올 때쯤에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. 밑걸림은 좀 피할 수가 없어요. 조류나 바람이 셀 경우에는. 위협 같은 게 왔습니다만 뭔가 엄청 작은 고기가 걸린 줄 알았더니 보였네요. 지금 수심이 11m, 12m까지 아주 강력하게 낮아졌어요. 지금 이쪽 같은 경우는 아주 큰 어초 위에서 이제 떨어지자마자 좋아요. 오랜만에 락피쉬 낚시.
사는 시절에 우럭입니다. 첫 포기 우럭. 특별히 안 쓰면 될 것 같아. 방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떨어진 어초와 어초 사이에 떨어지는 고기를 빠질 뻔했습니다. 받아 먹기 때문에 어려운 낚시는 아니에요. 아, 오랜만에 어초 낚시해서 또 잡았습니다. 우럭입니다. 자연산 잠우럭, 아니 개우럭이네요. 저는 오늘 횟감으로 가져갈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손질 안 하고 다만 그냥 가겠습니다. 우럭 같은 경우나 돌삼치를 회로 드실 때는 이제 잡자마자 핏배기를 해주고 내장을 다 손질을 해서 아이스팩에 가져가시면 네, 회로 드실 수가 있고요. 뭐 구이나 매운탕으로 하실 경우에는 그냥 아이스팩에다 담아 놓으셔도 가서 손질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. 자, 한 번 더 내려보겠습니다. 오늘 왠지 느낌이 좋아요. 큰 녀석을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은 좋은 예감이 듭니다. 내리자마자 아주 반응이 아주 빨랐어요. 바닥 찍으면 빠르게 이제 올려줍니다. 밑걸림이 심하기 때문에 절대 바닥에다가 오래 바닥에 앉혀놓으면 바닥에 있는 그런 미역이라든지 멍게 그런 것들이 걸리게 되면 채비가 좀 빠르게 손실될 수 있기 때문에 멍게 같은 경우는 저도 돌멍게 걸리면 잘 먹습니다. 아, 바닥에 어초가 아주 좋아요. 아, 날씨가 아주. 아, 이게 10월 말이 다 돼가는 날씨인데 진짜 여름 초여름이나 여름 끝날 때쯤에 나온 9월달 느낌의 계절이에요. 날씨 아주 좋고 따뜻합니다. 더워요? 아, 수심이 조금 더 깊어졌고요. 왔습니다. 입진 들어왔고요. 천천히 릴링합니다. 너무 빠르게 릴링 하시다 보면 오히려 좀 고기가 잘 떨어질 수가 있어요. 아, 네, 돌삼치네요. 괜찮은 씨알의 돌삼치입니다. 이 정도면 큰 고기는 아닙니다. 네, 돌삼치 큰 거는 60까지 가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그냥 횟감으로 좋은 고기죠. 돌삼치. 보여드리려다가 대략적으로 한 30 정도 되는 돌삼치.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고기입니다. 손맛도 좋고요, 아주 맛도 좋죠. 횟감으로는 뭐 굉장히 좋은 고기입니다. 오늘 왠지 많이 잡을 것 같아요. 내려보겠습니다. 어초 낚시가 제일 좋은 점은 이렇게 반응이 빠르기 때문에 지루할 틈이 없어요. 물론 안 잡힐 때는 조금 지루할 수 있습니다. 그럴 때는 같이 나온 동료분 있을 때는 수다 떨면서 좀 시간 보내면 좋고요. 바닥 찍었습니다. 13m 정도 나오고요. 지금 바닥에 큰 어초는 보이지 않고요. 조금 작은, 네, 약간 잘 피밭들이 이어져 있고 그 위로 작은 베이트피시들이 조금 많이 잡혀요. 이런 데가 돌삼치들이 조금 잘 나오는 포인트고요. 네, 좀 전에 우럭과 놀래미를 잡고 네, 낚시를 조금 더 하던 중 바람이 지금 좀 불어서요. 네, 팀런 낚시로 반갔습니다. 네, 팀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멈춰있지 않고 이동되는 속도가 굉장히
굉장히 중요한 낚시거든요. 지금 딱 팀나랑이 좋은 바람이 불고 있어서 조금 기대가 됩니다. 수심은 약 18m 정도 되고요. 바닥에 큰 어촌은 없지만 작은 어촌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닥입니다. 레이트피시도 좀 많이 보이고요.
보여드리기 위해서 심해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심해를 하게 되면 색깔이 있다가 이렇게 심해가 된 부분은 하얘집니다. 좋네요. 동물 가져도 기분이 좋네요.
덥지도 덥지도 않고.